제가 지금부터 1분 안에 투표 시켜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1분 안에 투표 시켜드릴게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읽어볼게요. 제 느낌을 쓴 건데요. 120년 동안 국민의 발길이 금지되었던 이 용산공원이 진정한 주인인 국민 모두의 힐링과 꿈의 공간이 되기를 빕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이 만나요. 네, 우창동에 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예. 빼봐.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소중한 의견이 시인이 아닌 게 너무 안타까워. 아, 네, 맞습니다. 예. 마음의 표현이 부족해. 아니, 이거는 시상이 새롭게 떠오르는 창작의 장소로 예. 제 역할도 예. 용이 할 것입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코스로 여기로 오는 많은 분들이 하겠습니다. 본인의 느낌을 아마 담아줄 겁니다.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이곳 용산공원은 대한민국 수도의 심장에 있는 곳인데 지난 120년 동안 외국 군대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출입금지 금단의 땅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몇 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의 새로운 휴식과 충전의 공간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부터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저희들은 시범 개방인데요. 이것은 국민들에게 이 용산공원이 돌아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험과 사전 답사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개방을 하는 것이고요. 몇 가지의 조치를 거쳐서 9월에 임시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완전 개방은 미군으로부터 용산공원을 완전히 모두 돌려받은 그때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비록 몇 년이다라고 아직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년 내에 국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